안녕하세요. 비만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유마스 관절염이 있는 갱년기 여성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과 유마스 관절염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갱년기 여성의 유마스 관절염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깨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강의였고요. 갱년기 연령 여성들의 유마스 관절염에서 나타난 두 번째 증상은 발열감이나 냉감, 열이 훅 오르는 증상, 손발은 반대로 차가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각각의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찾아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의 유마스 관절염 증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갱년기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 근데 만약에요, 40대,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없다.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다. 나이보다 젊게 나왔다. 이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다른 분들보다 좀더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에 비해서 골다공증 진단 기준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 내 나이보다 뼈의 나이가 더 많이 나왔다면은 골다공증이 좀더 심하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몸 상태도 좀더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고 골감소증이 나타나는데 40, 50대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증상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가벼울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더 좋아지기 쉽다. 이렇게 알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골밀도 원인은 이제 유전이나 조기 폐경되면은 골다공증이 좀더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이 주목할 부분은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담배와 술 역시 나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4, 50대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들, 특히 폐경기 전후에 갱년기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골다공증 상태가 내 몸의 예후와 치료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뼈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몸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지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골절이나 어떤 부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균형 감각 발달시키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슘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음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칼슘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되고, 비타민 D를 그리고 또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어야지 비타민 D가 잘 합성이 됩니다. 이것은 햇빛 알러지가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증상이고요. 비타민 D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햇볕을 하루 15분 쐬는 것이니까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러지가 없는 분들은. 그리고 버섯 종류가 비타민 D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데, 버섯 역시 햇빛 알러지가 없는 분들처럼 버섯 알러지가 없어야지 가능합니다. 단맛 음식 역시 골다공증을 유발하고요. 짠맛 음식 역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제일 또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골다공증을 아주 빨리 진행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켜서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이상은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자체가 부작용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골다공증 골괴사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나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잘 조절해서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뼈 건강, 골밀도, 골다공증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 골감소증,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뼈의 밀도, 뼈의 강도, 골다공증에 대한, 골 밀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이 뼈와 관절의 병이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내용 꼭잘 참고해 주시고요. 골다공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반드시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